꽃 현아 다육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정다운 다육입니다. 시흥 정왕동에 있습니다. 아, 오늘은 화분 소개를 할게요. 완전 특가 세일에서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도양분하고 이 아트 공방분 특집이에요. 특집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 아트 공방은 정말 멋있는 거 아시죠? 이거 손으로 다 만든 거. 코코사지가 정말 매력 있죠. 요거는 20%에서 30%까지 할인이 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양분도 세일된 한 20% 정도의 세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니까 보시고 선택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선택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다 해주셨거든요.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1번입니다. 도양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양분부터. 이렇게 코사지가 돌출되어 있어요. 세 개 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초콜릿색. 도양분의 특징 아시죠? 이런 분이에요. 윤기가 없어요. 무광으로 거의 보여지고 뒤에 이 초콜릿색만 유광인데 아주 반짝반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 통기성이 좋은 요 도양분. 종이컵 넣어보면 요 정도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제가 제들이죠. 보시면 지름이 입구 사이즈 6cm, 높이는 한 7cm 정도 나오는데 요게 입구가 좀 좁아요. 그래서 통이 넓은 배불뚝이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요거 꽃 색깔로 해서 핑크, 파랑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27,000원인데 23,000원에 드려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요 종이컵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화분 도양분이고요. 그리고 지름이 9cm, 높이가 9cm 정도 나와요. 요것도 세 개 세트를 해주셨는데 이게 꽃송이가 예쁘죠. 요런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이고 요 정도 가격 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세 개 꽃 색깔로 해서 노란 꽃, 파란 꽃 이렇게 있어요. 세 개로 돼 있고 요게 33,000원인데 28,000원이나 되니까 와 5,000원이나 할인합니다. 도양분 세일 잘 안 되고요. 요거 여러분 지금 특가로 해서 오늘 정다운 다육에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2번입니다. 3번도 도양분이에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옆으로 긴 타원형 화분이고요. 요것도 3개 세트로 해주셨는데 제가 사이즈 옆으로 긴 쪽은 11cm, 요 좁은 쪽은 한 9cm, 높이는 한 9cm 안 되네요. 8.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몇 번이지? 요게 요거는 12번이에요. 1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거 아니네.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아 3번이구나. 3번. 3번이에요. 3번. 헷갈렸어요. 51,000원인데 43,000원. 12번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요거는 3번이에요. 3번. 3번 43,000원. 51,000원인데 43,000원. 꽃은 요런 그림. 요렇게 돼서 꽃 색깔로 해서 3개.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두 같은 거, 이두 군생을 심어 놓으시면 딱 맞는 그런 화분이에요. 예쁘죠? 요것도 세일이 안 되는데, 요렇게 세일을 된 화분, 세일 가격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려요. 51,000원인데 무려 8,000원이나 할인된 겁니다. 이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여드릴게요. 4번도 요렇게 옆으로 긴 수형, 긴 수형을 심을 수 있는 화분. 긴 쪽이 13cm, 좁은 쪽은 8cm,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화분이 이렇게 이런 꽃으로 되어 있고 도양분이고요. 밑에 바닥 물마름 굉장히 좋은 화분인 거 아시죠?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 세트로 해가지고 이것도 36,000원이지만 3만 원을 드려요. 세일 많이 해드린 거죠? 이거는 4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5번입니다. 5번도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지름이 외경 9cm, 높이가 9.5cm 정도 약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종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 여기 스타일 보면 파란꽃, 주황꽃, 노란꽃 다리 3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3개 세트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33,000원인데 28,000원에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5,000원이나 할인된 금액이고 다육이 심어 놓으면 물마름이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도양분이죠. 유명한 화분이에요. 이거는 5번입니다. 6번인데 그 롱분으로 준비되어 있어. 귀엽죠. 여기가 까만 꽃을 뒤에 얹고 있네요. 요런 사각분이 사각 롱분인데요. 요것도 지름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6.5cm, 높이가 12cm 되고 종이컵 넣으면 요 정도 보시고요. 키도 보시고요. 요렇게 확인되시죠. 이건 두 개 세트로 했어요. 두 개 세트로 34,000원인데 29,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롱분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은 미니 롱분 아니에요. 요 사이즈 제가 보여드렸죠. 6번이에요. 요거는 2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아트 공방분이에요. 이제 아트 공방분 특집으로 가는 거니까 모두 보여드릴게요. 세일된 가격 정말 많은 세일이 들어갑니다. 요거 보시면 화분 보세요. 와 이뻐요. 이런 코사지 꽃 화분 다리에 이렇게 세 개 아트 공방분이라고 여기 다리에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죠. 이렇게 유리하게 발려지지 않는 느낌의 그런 토분 같은 느낌이에요. 조이콥 넣으면은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2cm. 9cm, 10cm 정도 나오네요, 높이가. 아주 좋죠? 두 개 세트로 갑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48,000원인데 무려 만 원이나 할인했어요. 그래서, 와, 38,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것도 아트 공방분이에요. 아트방. 여기 보이시죠? 영어로 써있는 거, 이런 화분이에요. 깨끗합니다. 이것도 토분 개념으로 유약이 뒤에는 이렇게 안 발려 있어요. 밑에 다리 이렇게 세 개 동그뱅이 다리 있고요. 지름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11.5cm, 높이는 10cm 정도 나와요. 10cm 정도 나오고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가격 좋아요. 만 원이나 할인됐어요. 8번 48,000원인데 무려 38,000 만 원이나 와 몇 프로가 할인된 거야? 이거는 8번이에요. 이런 화분들은 이건 8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9번입니다. 이것도 아트 공방분 다리에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아트 공방분이라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그림이 은은한 색깔로 해서 크게 튀지 않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세트고 다리 여기 써 있네. 여기 다리에 붙어 있죠. 이것도 가격 좋아요. 조이컵 넣어볼까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동글동글 원형분 12cm 지름이 높이가 10cm. 이것도 통통이 화분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가요. 꽉 차게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군생들. 요거는 이거는 9번이에요. 9번으로 해서 가격 48,000원인데 이것도 38,000원에 무려 만 원이나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아, 우리 꽃길만 걸어요. 뜻 좋아요. 아트방 공방분이에요. 요거는 11 지름이 높이가 11. 요건 약간 타원형, 원형 타원형. 이쪽에는 10cm 정도 되네요. 아주 중형 사이즈예요.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 꽃길만 걸어요. 이렇게. 멋지다. 아트방 이렇게 쌓여있고요. 다리 4개. 밑에 부분이 위에보다 넓어요. 이렇게 보시기에 그렇죠? 요거는 이것도 할인 많이 됐네요. 두 개 세트 해서 한 개는 없고 두 개로 해서 5만 원이에요. 두 개가. 근데 4만 원에 드려요. 그러니까 무려 만 원이나 할인이 된 거죠. 아트 공방분 요거 10번입니다. 1번도 이렇게 유명한 화분이죠. 이 화분도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이씨 들어가고요. 긴 다리가 있어요. 이거는 사각 타원형이네요. 10.5cm 지름이 높이는 12cm 정도 나오고 보시면 이렇게 꽃코사지 다리 이렇게 길어요. 아트 공방분 로고 찍혀 있고요. 뒤에 초록 무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빨간 꽃이고 노란 꽃도 있어요. 노란 꽃 보세요. 아우 파란색과 너무 완전 고급스럽죠.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여기에다 심어놓으면 다육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두 개 세트로 해갖고 또 할인 됐는데 4만원인데 32,000원으로 8,000원이나 할인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11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12번도요. 여기 꽃 색깔이 좀 다르죠.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고 파란 꽃에 요런 디자인 보라색이 들어갔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건 빨간 꽃. 빨간 꽃에 이렇게 초록 무늬가 들어간 아트방 공방분 다리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요. 요것도 사각 타원형이에요. 조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여유가 이씨 들어가고요. 보시면 아까 똑같아요. 지름 10.5cm 높이는 한 12cm 12.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요것도 4만원인데 3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2번입니다. 13번이에요. 이거는 세 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인데요. 직사각형형. 직사각형이죠. 보면 아트 공방분 이뻐요. 그렇게 큰 코사지의 무늬는 없어요.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3 좀 넘어요. 외경이 13.5 높이가 한 9cm 정도 나오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돌아가요. 여유가 있어요. 옆으로 긴 사각형이고요. 이런 무늬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 요거랑 또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이런 디자인, 회색 디자인, 하늘색, 약간 하늘색, 은 색깔이 나네요. 이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세 개 가는데요. 이것도 51,000원이거든요. 근데 4만원에 드리니까 엄청 할인을 많이 해드린 거죠. 요거는 13번입니다. 4번이에요. 요것도 조이컵 넣으면 요렇게 여유시 들어가. 이것도 롱분이네요. 조이컵 키 비교해 보시고요. 지름이요. 9cm.
높이가 13cm 좀 넘죠?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 오, 사각분. 다리, 사각다리 이렇게 되어 기역자 다리. 요거 거칠거칠한 느낌이네요. 사각이 롱이에요. 그래서 롱수형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건 바구니 모양이네요. 초코리 모양. 롱분입니다. 요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색깔도 있어요. 아트 공방분. 다 아트 공방분이에요.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이거는, 4만원인데, 아니, 51,000원인데 4만원에 드리네요. 와, 이쁘죠? 요건 14번이에요. 15번 세트. 요것도, 요 아트 공방 아시죠? 요거 다리 보세요. 요런 다리 아트분. 입체적인 모양. 원형기고요. 다리가 길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조이컵 넣으면은 요렇게 여유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9.5. 높이 14cm나 되네요.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개 세트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리는데 요거랑 요거 두 개 세트예요. 요 보시면 아트 다리 있고요. 원형 동글동글한 입구가 좀 좁죠. 통이 넓은 아분인데 요렇게 심어놔요. 철화를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이거 샘플로 사장님께서 심은 거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요런 거 심어도 되고 목대가 긴 수형 있죠. 그런 거 심어도 돼요. 요거는 15번이에요. 두 개 세트에서 10,000원이나 할인돼서 4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 17번은요 사각 타원형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이고 종이컵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도 지름은 9cm 정도, 높이가 사각이에요. 13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두 개 세트, 두 개 세트로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트 공방분이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 동그백이 다리 4개.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이제 윤기가 있죠. 파란색의 화분에 코사지가 크게 들어가 있고, 아트 공방분 사각이고요. 요게 두 개 세트를 해가지고, 요것도, 4만원인데, 3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7번 화분입니다. 18번도요, 두 개 세트.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입구가 좀 좁고 통이 넓은 화분이고요. 9.5cm, 13cm 조금 넘네요. 높이가 아까 요거 비슷한 화분 있었죠? 14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코사지로 들어가 있어요. 아트 공방분이고요. 요것도 두 개 세트거든요.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에 25,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2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18번인데 요것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요것도 샘플로 보시라고 요런 같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목등이. 요거는 18번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요, 요것도 두 개 세트로 해서, 요런 그림, 다리가 이렇게 약간 퍼져 있죠? 나팔처럼? 아트방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화분,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요 화분이고요. 요거 사이즈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스타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 공방분, 꽃, 코사지,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도. 9.5 똑같죠. 한 12에서 13까지 나오는 사이즈로 요거는 19번이거든요. 19번 요렇게 심어도 돼요. 어우 이쁘다. 요거 똑같은 화분이죠. 색깔만 다르죠. 요렇게 심었습니다. 어우 이쁘네요. 이렇게 식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목대가 있는 거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19번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이에요.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좀 달라지죠. 커요. 더 크고요. 여기 지름이 10.5cm? 높이가 더 크게 보이는데 12cm 뭐 비슷한가 봐요. 코사지가 커서 크게 보이나 보다. 근데 더 커 보여요. 보기에는 아까보다 코사지 이게 두 개가 달려있고 다리 이렇게 되어있고 넓어요. 통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꽃과 요거 노란색 꽃, 파란색의 무늬 다리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이것도 6만원인데 무려 15,000원이나 할인합니다. 아, 그래갖고, 이렇게 45,000원. 요거 20번인데요. 요렇게 식재를 하시면 돼요. 너무 멋지죠? 이거 펜트처럼가? 뭔가, 이거 뭐지? 너무 이쁜데요? 요렇게 식재를 하셨습니다. 이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보세요. 두 개 세트입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요거는 45,000원. 45,000원에 20번으로 보여드려요. 21번입니다. 21번 화려하다. 진짜 예쁘네요. 꽃이 이렇게 큰 코사지 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큽니다. 화분도 아트방. 이렇게 갈색의 이렇게 무늬 디자인. 이것도 보시면 주황색 꽃이 이렇게 있고요. 와 이쁩니다. 초록색의 진초록의 바탕이고요. 이것도 두 개 이렇게 세트로 가는데 가격은요. 이것도 6만원인데 45,000원. 와 이것도 세일 많이 됐어요. 종이컵 이렇게 보세요. 여유가 있이 들어가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1cm, 높이는 한 14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이거 레드탑인데? 요렇게 합식을 하셨네. 합식한식 뭔가? 합식했을 것 같아. 이쁘죠? 요렇게 심어 놓으면 돼요. 요렇게 심으시면 아주 멋지죠? 다육이 보세요.
환상이죠. 요거 두 개 세트예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15,000원이나 할인을 했습니다. 21번이에요. 22번은 완전 큰 화분이네요. 요거는 와, 이렇게 커요. 소관해 보시고. 거품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네. 와, 멋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되게 엄청 넓어. 이것도 아트방 공방 분인가 봐요. 느낌이 그래요. 겉에 표면이. 아이고. 이거는 사이즈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입구가 이런 거는 합식 심어도, 합식으로 해도 되고, 철화 심어도 되고, 옆으로 길어요. 19cm. 이쪽은 입구 사이즈예요. 한 11cm. 높이는 한 13cm 조금 넘어요. 와, 멋집니다. 이렇게 종이컵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두 개 세트를 해서 이것도 아주 좋아요. 6만원인데 지금 45,000원에 드리거든요. 와, 멋있습니다. 이런 하고 색깔 다르죠? 여기 아트방. 공방부 맞죠? 아트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000원에 들어가세요. 옷 아트 이렇게 써 있죠? 오, 이쁘다. 이렇게 두 개로 해갖고, 사이즈 완전 대형 사이즈예요. 대형 사이즈 아트 공방분, 요 장식하면 이쁘겠네. 바이솔 심어도 되고요. 요거는 45,000원이에요. 22번입니다. 요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네요. 옆으로 긴 수영. 이렇게 멋지게 식재를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45,000원, 22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건 널찍한 화분으로, 요것도 보시면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럼 중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지름이 13cm, 높이가 13cm 이렇게 되고요. 와, 꼭 코사지가 이렇게 큰 코사지가 있습니다. 요런 다리 세 개 동글뱅이 아트방. 여기도 요런 스타일. 요 핑크꽃, 녹색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형이고요. 이 통이 넓어요. 이거는 두 개 세트에서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려요. 와, 이것도 뭐 대박이죠.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는 23번입니다. 4번이 큰 코사지. 와, 이거 종이컵 넣으면 뭐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아주 크죠. 이것도 대품이에요. 대품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군새 목대 있는 거 심어도 되고. 지름이 11cm. 입구가 좀 좁아요. 통보다 11.5. 높이가 한 15cm 이상 조금 더 크게 보여요. 와, 요거는 같은 그림이에요. 주황색 코사지의 아트 공방분. 통이 아주 넓습니다. 항아리 같은 그런 수영이죠. 입구가 좀 좁고, 요런 베이지 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것도 가격 좋은 가격으로 해주셨어요. 6만원인데 45,000원이에요. 아트 공방분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을 하고, 또 물마름도 굉장히 좋아요. 이쁘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요거 꼭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아, 심어보세요. 요거는 24번 세트 6만원, 45,000원에 드려요. 6만원인데 15,000원 할인. 이렇게 목대가 있는 거 심어도 되고, 아주 가득 차게 심어도 돼요. 24번입니다. 이건 25번이에요.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죠. 아주 커요. 이것도 대형이고요. 대형이고,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지름이 16cm. 이쪽은 약간 옆으로 기르니까 여기 12cm. 높이는 한 11.5cm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두 개 세트로 했는데, 요거 아트 공방분이고요. 와. 이렇게 옆으로 긴 수영, 철화 심으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수영 그 스타일이고. 이렇게 꽃 아트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요것도 6만원인데 45,000원에 드려요. 6만원인데 45,000원. 사이즈 대형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45,000원 세일된 금액이고요. 25번이에요. 6번도 똑같은 가격인가? 조금 더 저렴하다 얘는. 조이컵 님 이렇게 여기가 대품이고요. 아, 대형 사이즈고요. 15 지름이, 이쪽은 한 12, 높이는 한 13 정도 나옵니다. 요거도 다리가 얘네 좀 더 기네요. 보니까 이런 아트 공방분, 롱부. 아, 이거 사장님께서 다 심어가지고 다육이 키우려고 사다 놓은 거라고 하는데, 완전 좀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흑색하고 초록색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요거는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식재를 하면 돼요. 와, 이거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식재를 했더니 이쁘죠.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개 해서 4만원, 만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소개해드려요. 26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건 사각분, 아트 공방분. 이거 사각분이에요, 요거는. 와, 요것도 아트 다리 보시고, 사각 다리가 붙어 있고요. 사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런 톤, 블루톤, 얘는 초록색 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가격은 얘가 5만원인데 얘도 4만원에 드리는데, 이렇게 다리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이것도 종이컵 넣어볼까요? 여유가 있이 놀아다녀요. 놀러 다녀요. 종이컵이. 그 다음에 요거는 13.5 외경. 높이는 한 14.5 정도 나옵니다. 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심었어요. 러우 철화를 심으셨네요.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고 보세요. 요거 두 개 세트에서 4만원, 만원 할인된 금액이에요. 이건 27번입니다. 8번입니다. 이것은 원형분이에요. 원형분. 지름이 거의 10cm, 높이가 13cm, 다리가 길죠? 이것도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약간 해바라기 꽃인가? 해바라기 꽃이네요. 다리가 길어요. 이런 원형분이고요. 요거랑 또 요 스타일. 요것도 이제 파란색. 같은 해바라기 꽃이고요. 요거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떨어졌다. 떨어졌어. 이거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려요. 이거는 아트 공방분이에요. 이거 28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은요 여러분 아트 공방분 이런 거 보셨죠? 밑에가 아주 넓어지는 치마형. 다리 3개 붙어 있고요. 코사지 이렇게 큰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 위에는 원형인데 밑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에 멋스럽게 생겼어요. 이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이고 이게 아이고 네, 두 가지 색깔 똑같은 꽃이죠. 두 개 세트 이것도 4만원, 5만원인데 4만원.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 있어요. 잘 보여드릴게요. 잘 어. 10cm 좀 넘고요. 그 다음에 한 13cm 외경이 10.5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9번으로 되어 있어요. 29번이에요. 가격은 4만원. 이것도 만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30번인데요. 이거 사이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외경 13cm 외경, 높이 16cm 나와요. 무려 대형이죠. 종이컵 넣으면 이것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코사지가 큰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밑에 부분이 좀 좁아지네요. 위에가 넓고 그렇죠? 이렇게 다리는 길고 요게 파랑 빨간 코사지랑 여기 노란 코사지가 있는데 요런 노란 코사지와 이렇게 다리. 오 가격 좋아요. 이것도 5만원인데 지금 4만원에 드리거든요. 사이즈도 큰데 커요. 사이즈가 요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요 조금 뭐 놀아요. 놀아 그냥 대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만원 할인해서 요것도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31번은 이렇게 또 낮은 분인데 넓네요. 원형이고요. 종이컵 넣으면 키 보세요. 이렇게 키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가 외경이 14cm, 높이가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코사지가 크게 이렇게 붙어 있고 아트 공방분 보시면 이렇게 다리 동그뱅이 다리 있고요. 아 널찍하다. 창 심어도 되고 얘도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요. 철화도 괜찮고 이렇게 멋지죠. 요 화분인데 요것도 세일에 만원이나 할인하네요. 요것도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두 개 멋진 화분이죠. 4만원 드려요. 5만원인데 사이즈가 정말 좋은 대품을 심어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 아이고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되시는데요. 요건 31번입니다. 32번도 보여드려요. 또 원형분이고요. 사이즈 좋죠. 요것도 보시면 동글뱅이 다리 사이즈 좋아요. 코사지가 이렇게 멋지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거의 똑같은 화분이네요. 다리는 까맣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요것도 지름 보여드리면 14.5 외경이 높이가 11.5나 12cm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두 개 세트로 4만원에 들어가세요. 아, 요것도 화분은 뭐 사이즈 대품 대형 사이즈고요. 좋아요. 이것도 두 개 세트로 해서 4만원, 무려 만원이나 할인이 됩니다. 어우, 사이즈 좋죠? 좋네요. 이뻐요. 33번은 롱분이에요. 롱분. 사이즈는 11cm 외경, 높이는 한 18.5cm 나오네요. 어, 크죠? 롱분이에요, 롱분.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얘가 호리병처럼, 꽃병처럼 허리가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갔어요. 보시면 밑에 부분이 넓고 아트 공방분이고 키가 있는 롱분. 그래서 목대 있는 이런 걸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멋지게 요 색깔도 있어요. 두 개 해서 6만원인데 이거는 45,000원이네. 할인이 와 이거 많이 됐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롱분 두 개 세트로 해서 나란히 심어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33번 45,000원입니다 이거는 34번이에요. 34번이고 와 이것도 사각분이고요. 이것도 아트 공방분이고요. 이것도 다리가 아니죠. 지름이 10.5cm, 입구가 좀 좁아요. 밑에보다 12cm, 높이는 종이컵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졌죠. 여기 사각분이네요. 사각 안쪽으로 입구가 좀 모아졌죠. 이렇게 보세요. 밑에는 좀 좁은 이렇게 물 흐름이 좋죠. 이런 게 아트 공방분이에요. 두 개 세트에서 4만원. 이것도 두 개 세트에서 4만원. 이런 느낌의 아트 공방분, 아트분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두 개 해서 4만원, 5만원인데 4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오, 32번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쁘네요. 이게 뭐지? 핑크 드래곤은 아니고.
이렇게 멋지게 심어 놓으셨네.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트 공방군 정말 멋있죠.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진짜 최대 15,000원까지 할인이 됐어요. 할인이 안 되는 화분인데 오늘 저렴하게 여러분 정리 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싸게 드리니까 평소에 아트 공방 뭐 비싸서 못 사셨으면 오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가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는 정다운 다육이거든요. 정다운 다육에서 화분을 아트방 분에 심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시려고 사두셨는데 여러분께 지금 그 전에 싸게 드리려고 화분만 필요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도양분도 앞전에 제가 초에 보여드렸죠. 1번부터 해갖고 이게 몇 번이지? 6번까지인가요? 7번까지인가요? 5번까지인가 봐요. 5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6번까지 보여드렸어요. 도양분도 아주 아담한 사이즈, 큰 사이즈보다는 도양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수제 공방 화분이고 물말은 굉장히 좋고 토기성 좋고 다육이 심어놓으면 예쁘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육 정다운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수제 공방 화분 도양분과 아트 공방분 소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오늘 화분 득템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